자, 오늘은 중학교 1학년 천재 이재영 영어 단어 수거를 우리가 마스터해 보자. 암기를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보면 처음에 almost 거의, 그치? 거의 almost. 지금 얘는 almost 하면 거의, nearly 거의 이런 뜻이 똑같은 뜻이야. 동의어야. 얘도 외워줘야 되겠지. backpack, 그치? back은 허리잖아. 뒤쪽이란 말이야. pack. 그러면 어떤 꾸러미 이런 걸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배낭이나 책가방을 얘기하는 거야. 브레이크 원래는 뭐 고장난 뭐 부서진 이런 뜻도 있지만 명사로는 휴식 이런 것도 있지. 우리가 음식점이나 이런 데가 브레이크 타임이 있잖아, 그치? 브레이크 휴식 시간, 깨다 부수다 이런 뜻일 텐데 두개다 알아둬야 된다. 브러쉬, 그치? 머리를 빗다. 솔이라고 하는데 이거 빗이라고도 할수 있지. 카페는 잘 알고 있지. 테리아, 카페테리아. 음식이나 음료를 먹을 수 있는 구내 식당을 우리가 카페테리아로 한 거지, 그치? 우리가 급식실 정도 생각하면 될것 같아. 학교에서는 클래스, 수업, 학급, 그치? 학급이란 뜻도 있고 수업이란 뜻도 있어. 클래스가 클래스에다가 메이트를 더하니까, 그치? 메이트는 짝이야, 짝. 그러니까 반 친구야. 학급 친구란 얘기지. 클래스메이트, 콜드, 차가운, 추운 이런 얘기지. 얘의 반대말. 요런 표시는 반이어야 반이어, 그치? 반이어, 반대말이란 얘기야. 핫, 뜨거운 이런 얘기지. 커즌, 그럼 사촌이야, 사촌, 그치? 우리가 촌수로 사촌이다. different, 다른 이런 얘기지. 반대말은 same, 같은 이런 얘기야. difference 하면 명사로서 차이를 나타내는 거고, different 하면 형용사로서 다르다, 다른 이런 정도 뜻이네. during 나오는데 during 뭐뭐 동안이란 뜻이지. 또 같은 게 뭐가 있어? 뜻은 for도 똑같이 뭐뭐 동안이지. 근데 during 다음에 뭐가 와야 돼? 특정한 기간이 오지. 특정한 기간. 그러니까 뭐가 왔어? during vacation, during summer vacation 뭐 이런 식으로 왔지. 근데 for라는 놈은 뭐가 와야 돼? 숫자가 와야지, 숫자. 그치? for 3 months, 3개월 동안 뭐 이런 얘기지. 그치? excited, 형용사로 신이 난, 들뜬, 흥분한 이런 얘기야. 그치? 기분 좋은, 우리가 흥분해서 막 왔다 갔다 기분 좋아서 그러잖아. 그치? excuse me. 그럼 실례합니다 이런 얘기잖아. 그치? 근데 동사로는 용서하다. excuse me. face 하면 얼굴이지, 얼굴. 그치? 뭐 동사로 하면 뭐 직면하다 이런 뜻도 있어. 직면하다, 마주치다 이런 얘기. first 하면 첫 번째 이런 얘기지. friend는 친구잖아. 근데 ly를 붙이니까 어떤 게 되냐? 형용사로서 친절한, 우호적인 이런 뜻이야. 우호적인, 나한테 적대적이 아니고 우호적이다. 그러니까 kind랑 같은 뜻이지. from 뭐뭐로부터, 그치? from a to b 있었지. from a to b. 그러면 a에서 b까지, a에서 b까지. from 뭐뭐로부터 출신. 우리가 where are you come from? 그럼 come C-O-M-E, F-R-O-M. 그러면 뭐뭐 출신이다, 뭐뭐 출신이다. 그러니까 너 어느 나라 출신이야 이런 거할때너 어디에서 왔니 뭐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넘어가서 fun, 재미지, 재미있는, 즐거움, 그치? funny 하면 웃기는 이런 얘기야. 글로브, 장갑이네, 그치? 한짝을 우리가 글로브라고 한다. 한짝, 짝이니까 장갑은 켤레는 거지. 한 켤레 이런 식으로. 짐, GYM 그럼 체육관. 짐나지움 그러면 체육관. 얘를 줄여서 우리가 짐나지움을 줄여서 우리가 짐이라고 하는 거야. 그치? 그다음에 허리, 서두르다. 서두르다. 레이트, 늦은, 지각한. 이거 반대말은 얼리 이렇게 되겠네. 래프, 소리내어 웃다. 깔깔거리면서. 그렇지? 그다음에 런, 배우다. 그렇지? 런, 배우다. 라이브러리, 도서관. library, 도서관. 매스, 매스매틱스의 줄임말이지. 여기 매스 그러면 E-M-A-T-I-C-S. 이게 매스매틱스를 줄여서 우리가 매스 앞부분만 따와서 우리가 수학이라고 한다. 니드, 필요로 하다 이런 얘기지. 무엇을 필요로 하다? 너버스, 그럼 긴장한, 불안한, 초조해하는. 그치? 얘가 중요한 단어야, 너버스가. 다음 넘어가서 닉네임, 그치? 별명이나 애칭 따위를 나타낸다. 그치? 친구들끼리 서로 부르는 애칭 있잖아. 그 다음에 오픈, 문을 연, 그치? 문 등을 열다. 얘의 반대말은 클로즈, 문을 닫다. 우리가 가게 가면 오픈 돼 있잖아, 그치? 팻말에. 그리고 문 닫았으면 클로즈 이렇게 써 있고, 아웃사이드, 밖에, 바깥에, 옥외의 이런 얘기지. 그럼 아웃사이드에서 아웃하고 사이드의 결합이니까 인사이드 하면 이거 반대말이겠지. 사이드는 똑같지, 어디 측면이고, 인은 안쪽 측면이고, 아웃은 바깥 측면이잖아, 그치? PE 그러면 체육이잖아. 왜 PE가 체육이냐? 피지컬 에듀케이션이기 때문에 PE 이렇게 해서 체육이 된 거야. 퍼펙트 그럼 완벽한 이런 얘기지. 플레이그라운드 운동장, 놀이터를 나타낸 거고. 레인 비가 오다. 비 레인이 그럼 비가 많이 오는 이런 뜻이야, 형용사로. 그다음에 레디 준비가 된 이런 얘기지. 리얼리 정말, 아주, 진짜로, 정말로. 리얼리 그럼 너 진짜야 이런 얘기지.
리포터 ER이 붙었네. 리포트에다가 리포트는 우리가 보고서잖아. 근데 ER을 붙여서 사람이 된 거란 말이야. 이건 나중에 우리가 맨 뒤에 보자. 리포터고 기자다. 리포트는 동사 알리다 발표하였다에다가 플러스 ER을 하니까 리포터나 기자가 된 거야. 레스트 휴식이잖아. 룸 이건 방이고 그러니까 화장실을 얘기해. 휴식하는 공간. 그러니까 잠시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그러면 나 잠시 휴식 좀 하겠다. 화장실 가서 그렇지? 쉬는 시간을 갖는다 이런 얘기잖아. sick 아픈 병든. 그래서 같은 말은 ill 그렇지? ill 반대말은 healthy야. healthy 건강한 이런 얘기지. 우리가 영어 문제 1번으로 반의어 문제 이런 게 나와. 동의어나 반의어 문제 이런 부분은 잘 챙겨둬야 된다. some 약간의 어떤 일부의 이런 얘기지. strong 힘이 센 튼튼한 강한. 그럼 이거 반대말은 weak 약한 이런 얘기. 약한. 그 다음에 subject 하면 과목이나 주제를 나타내. subject sun 태양이잖아. glasses 하면 안경이고 태양 안경은 선글라스를 얘기한 거지. 그치? PL이다. PL은 무슨 뜻이냐면 이건 복수다. 복수. 왜? 안경 알이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 그치? 안경 알은 glasses. sunglasses. 그래서 ES가 붙은 거지. sunny 그럼 화창한 이런 얘기지. sun은 명사로 해나 태양을 나타내고 sunny는 ny가 붙어서 형용사가 돼서 화창한 이런 뜻이다. teach 가르치다. 그치? 여기다 ER을 붙이니까 어떻게 돼? 선생님이 됐지. 아까 우리가 리포터에다 리포터에 ER 붙이니까 기자나 리포터가 됐잖아. 그치? Together 함께 같이. 그치? Umbrella 명사로 우산을 얘기한다. 그 다음에 warm 따뜻한. 그치? 반대말은 뭐야? cool 시원한 서늘한. 시원한 혹은 서늘한 이런 얘기지. 그 다음 weather 날씨를 얘기하지. 웹사이트. 웹사이트는 웹사이트지. week 그럼 일주일 주 얘기하는 거고 welcome 환영하다. 그치? windy. wind는 바람인데 y를 붙여가지고 형용사로 바람이 많이 부는. 아까 rain이 하니까 rain. rain은 뭐였어? b였잖아. 근데 rainy 하니까 비가 많이 오는 이런 얘기였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y를 붙이니까 바람이 많이 부는 이런 얘기잖아. worry 걱정하다 이런 얘기지. worried 걱정하는 이런 얘기지. 그 다음에 우리가 수거로 넘어가서 a riddle. a riddle은 약간이지. a riddle하고 a few하고 우리가 구분해야 된다고 했어. a riddle. a riddle은 양에다 쓴다고 그랬지. a few는 어디에다 써? 그러면 뜻은 똑같아. 약간으로. 얘는 수에다 쓰는 거지. 그치? after school. 학교 후에. 그러니까 방과 후에 이런 뜻이야. be different from. different from. 뭐뭐로부터 다르다 이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뭐뭐와 다르다. be from 뭐뭐 출신이다. 무엇에 오다. 아까 from 할 때 뭐뭐 출신이다 했었잖아. come from 아까 했었지. 너는 어디 출신이냐. 그러니까 be from은 come from과 바꿨을 수 있다. 수거로 be good at 무엇에 능숙하다. 무엇을 잘하다 우리가 했었지. 이 반대말은 뭐야. be poor at 무엇에 서툴다 이런 얘기지. do well in 그치. dwell in 그러면 무엇을 잘하다 이거 우리가 했었지. don't 동사원형 그러면 don't 부정명령문 있지. 부정명령문 그러니까 뭐뭐 하지 마라 이런 얘기지. elementary 그치. 초등은 이런 얘기야. school 그러니까 초등학교 이렇게 된 거지. 중학교는 뭐가 됐어? middle middle school 이게 중학교지. 고등학교는 high school 그치. high school이고 middle school이고 elementary school이고 이 정도는 기본으로 알아둬야지. every 요일은 매주 몇 요일. every monday 하면 매주 월요일 이런 얘기야. 얘는 on 요일에다가 s on Mondays 하면 매주 월요일 이런 얘기야. 그치? excuse me 실례합니다 미안합니다. from a to b 아까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지. 그치? 뭐 a로부터 b까지 a부터 b까지 from a to g 하면 a에서 g까지 이런 얘기야. get some rest 아까 우리가 rest 휴식 그치? rest 휴식을 취하다. get 얻다 이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some rest 약간의 휴식을 취하다 얻다. go out 그치? 밖으로 나가다 외출하다. homeroom teacher home 집에 있는 방의 티처래. 그치? 그러니까 홈룸은 학교에서 담임선생님을 얘기해. 홈룸은 우리 반을 얘기한 거야. 우리가 그치 담임선생님이 있고 국어선생님이 있고 영어선생님이 있고 수학선생님 있잖아. 그치? 그때 담임선생님을 우리가 홈룸 티처라고 하는 거지. hurry up 그럼 서둘러라 이런 얘기야. in front of 무엇 앞에 이런 얘기지. 얘의 반대말은 behind 무엇 뒤에야. 무엇 뒤에. oh my god 할 때처럼 oh my 하면 이런 뜻이었지. 플레이 운동명. 플레이 테니스 하면 테니스를 하다. 플레이 배스킷볼 하면 농구를 하다 이런 얘기지. 푸돈 무엇을 입다 이런 얘기야. 스쿨 러스 그러면 보건 선생님. 너스가 우리가 간호사잖아. 간호사이기 때문에 스쿨에 있는 간호사는 보건 선생님이다. 예전에 양호 선생님이라고 그랬는데 스쿨 유니폼 그러면 교복을 얘기하는 거지. take care of 이거 중요하다고 그래서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오는 거야. 무엇을 돌보다. look after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
care for 이것도 같은 뜻이라고 했지. Take care of, look after, care for 무엇을 돌보다 이런 뜻이야. 그치? Sick student를 돌보고 있었지. 보건 선생님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하나 더 본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어떤 걸 더 볼 거냐면 리포트 플러스 ER 하면 리포터 기자나 리포터가 됐잖아. 그치? 동사에 ER을 붙이면 그 동작을 하는 사람을 표현할 수 있어. 동사에다가 플러스 ER을 붙이면 그 동작을 하는 사람이 되어진다 이런 얘기야. 예를 들면 teach. teach는 가르치다 이런 얘기지. 가르치다. 여기에다 ER을 붙이니까 뭐가 돼? 선생님이 되는 거지. 가르치다가 ER을 붙여서 선생님이 되는 거고 dance가 있어. dance. dance가 춤이잖아. 춤. 그렇지? 춤에다가 ER을 붙이니까 어떻게 돼? 댄서, 무용수가 되는 거지. 무용하는 사람. 그 다음에 sing. S-I-N-G. 그러면 노래 이런 얘기지. 노래를 부르다. 여기에다가 동사라고 했으니까 춤추다 이런 정도 되겠고 노래 부르다. 이거 있는데 ER을 붙이니까 singer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가수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play가 있어. play. play에다 플러스 ER 하니까 play는 놀다 뭐 이런 얘기잖아. 경기하다 이 정도겠네. 경기하다. 거기다 ER 붙이니까 뭐 선수나 경기자 이 정도겠지. 그 다음에 리포트가 있었지. REPORT 리포트에다 플러스 ER. 리포트는 알리다 이런 뜻이었지. 알리다 했는데 ER 붙이니까 뭐가 돼? 리포터나 기자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WORK 일하다. WORK 일하다. 일하다가 플러스 ER 하니까 WORKER 해서 근로자 일하는 사람 이런 얘기지. 근로자. 그 다음에 write, w-r-i-t-e, 쓰다, 그치, 글을 쓰다, 글을 쓰다. 여기에다가 플러스 ER 하니까 writer가 되는 거지. w-r-i-t-e-r,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작가가 되는 거야, 작가. 이렇게 동사에다가 ER을 붙이니까 그 동작을 하는 사람이 된다. 이 부분 정도는 우리가 잘 알아둬야 되겠네. 오늘은 여기까지.